Nice game to you.작은 행복, 해피머니와 함께하는 롤마켓 시작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 오늘은 네. 주머니 속의 작은 행복인데 주머니가 없어가지고 마이크를 껐네요. 네, 고지적인 문제예요 이거 지금. 아직까지 뉴비라 1등병이라 가지고. 네. 그렇죠, 그렇죠. 네. 핀 마이크만 써봐서. 네. 아, 롤마켓에서 린드라랑 저랑 네. 좋은 조합일까요 이게? 어려운 조합이에요. 이게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사단장님이랑 네. 2등병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오히려 2등병 입장에서 사단장이 편하죠? 병장보다? 네, 오히려 더 편할 수가 있죠. 아, 병장보다? 초등학생들이 고등학생 안 무서워해요. 아. 중학생 무서워하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오늘 한번 갈궈보겠습니다. 자, 먼저 롤마켓 시작하기 전에 네. 해피머니 광고. 저는 메인 페이지에요. 나이스게임TV 직원임에도 불구하고 happymoney.co.kr happymoney.co.kr 이게 들어가시면 다양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해피머니 상품권. 그렇죠, 그렇죠. 네. 요즘에 이제 해피머니 상품권이 안 쓰이는 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예. 예. 매우 편리하게. 그러니까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오히려 그렇죠. 문상 이런 거보다 그렇죠. 해피머니 상품권이 훨씬 더 네. 자주 사용됩니다. 여기 보면 사용처 뭐 이런 데가 있죠. 그리고 뭐 웹툰 뭐 이런 데도 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디 쓸 수 있는지 해피머니. 보면 게임. 네. 게임에서 뭐 다 됩니다. 웬만한 게임들 다 돼요. 예. 아, 근데 그 배틀필드 온라인은 서비스가 지금 되나요? 잘 모르겠네요. 네. 오늘 시청자분 스위프트라는 시청자분이 놀러 오셨는데 저분이 오늘 그 거기서 베이글 사오셨거든요. 그것도 해피머니 상품권을 사오셨대요. 아~ 지금 메인 화면에 아까 보니까 있더라고요. 티바 두 마리씩 교무 영품문고 리브로 반디엘 루니스 메아바스 시너스 KFC 아웃백 TGI 교부 하트를 신나라 레코드 등등등등 안 쓰는 데가 없어요. 보세요 빛이 저게 그 해변 그런 건가요? 그렇죠. 전 깜짝 놀라가지고. 네. 아, 뜨레주루. CGV. CGV. 부산시민회관. 뭐, 저런 데가 쓰지? 부산시민회관에서도 이런 뭐 영화. 뭐 이런 것들 하거든요. 아, 시민회관이 약간 그런 데가. 다양하게. 아, 네. 문화. 공연. 뭐 이런 것들 다 하니까. 네네. 안 쓰려면 세종문회관도 되고, 뭐 시질러. 장 아쿠아리움 불고기 브라더 먹는데 보는데 와. 노는데 안 쓰는데 그냥 다 현금이나 마찬가지. 바로 이 해피머니 문화상품권 만 원짜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유흥업소 빼고 다 쓰여지는 것 같아 보니까. 금맥 부분 스티치를 벗겨주면 인터넷에 사용 가능합니다. 오늘 한번 이거 RP 결제 한번 해볼까요? 해볼까요? 저번 주 했는데 네. 좀 헤맸어요 저랑 동지혁이랑. 아 그래? 좋습니다. 이벤트가 지금 네. 이제 해피머니 LOL RP 결제 이벤트가 있거든요. 네. 먼저 그랬네. 해피머니 이벤트 가볼까요? 보면은 일단은 RP 이벤트가 있고요. 보면 아케이지 뭐 이벤트 많아요. 뭐 이벤트 많습니다. 많으니까 해피머니 상품권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모두 다 이벤트가 이용돼요. 특히나 이제 리그 오브 레전드 하시는 분들은 해피머니로 RP 결제를. 이게 일부러 해피머니를 사서 네. 결제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현금이나 뭐 카드로 하는 것보다 네. 오히려 이게 더 이제 이익이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돌려가지고 해피머니로 RP 결제를 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RP 결제 한번 해볼까요? 가야죠. 자, 이거를
올스타가 다 뽑혔어요. 어제 그래서인지 나이스게임TV가 검색어에 당당히 올라가 있더라고요. 자, 저는 해피머니 상품권, 모래나 복권을 뭐 긁어서 번호 좋다. 주머니 속에 작은 행복 해피머니. 그렇죠, 여기 번호가 네네 이렇게 나와요. 네. 여기 번호가 나오고 총 16자리의 번호가 나오네요. 요거를 해피머니 홈페이지에 회원가입을 한 후에 네. 네, 해피머니 홈페이지에 회원가입 부터 해야 되겠네요. 안 돼 있으신 건 아니죠, 형님? 안 돼 있을걸요? 그래요? 그럼 저걸로 할까요? 아, IP가 필요해가지고. 네. 로그, 아, 뭡니까? 로그인. 로그인. 그냥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입. 회원가입? 회원가입. 회원가입 있네요, 밑에. 예, 회원가입을. 일단 화면을 카메라로 돌려주시죠. 제가 회원가입 좀 하고. 네. 한번 결제를 어떻게 하는지. 본인 인증하기. 아, 이런 거 설치하는 거가. 복잡해요. 이 컴퓨터가 좀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한번 하시면은 깔끔하게 진행이 되는데. 네. 사실 저는 그 성인들 같은 경우는 네네. 사실 대부분은 그냥 모바일 결제, 카드 결제 이런 걸 편하게 하는데 네네. 특히나 이제 그 대학생들, 학생들 그렇죠. 학생들 같은 경우가 이제 카드, 신용카드 받거나 이런 경우에는 확실히 편리하거든요. 그렇죠. 해피머니 문화상품관이 우선 혜택이 있잖아요. 네. 네, 결제를 했을 때 뭐 그렇죠. 흥년 원리를 저한테 속이셨네요. 뭐요? 연도를 왜 속여요? 저랑 한 살밖에 차이 안 나시네. 76년생인데? 아, 그렇네요. 왜? 잘못 봤어요. 왜? 네. 너 몇 살이니? 저 37. 32살이지 너? 네네. 너도 참 연식 오래됐다. 아, 바꾸지 됐는데. 연식이 오래됐어. 뭔가 어렵네요, 사장님이라서. 부가치네. 아, 형 좀 잘 좀 해봐요. 뻥치시네. 왜 헤매 인터넷에서. 사용 가능하고요. 네. 비번호는 한 부분 보겠습니다. 적절한 네. 비번호. 이메일. 약차동. 이 뭐지? 이런 것도 다 꼼꼼하게 해줍니다. 네, 해야죠, 형님. 네. 이게 금전적으로는 걸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그 회원가입을 하실 때 깔끔하게 해놓으시는 게 편해요, 나중에도. 그렇죠. 저랑 같은 동네 사시나요? 놓고 가입 신청. 축하. 충전. 자, 네. 해피캐시에서 이제 화면 한번 돌려주시고요. 네. 자, 해피캐시 충전. 로그인하면 해피캐시 충전이 있습니다. 충전하기를 누르면 돼요. 간단한데요? 로그인, 로그인 했는데? 다시 하라고. 로그인, 일반 로그인. 자기 비번을 기억하나 못하나는데 체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안랩 온라인 서큐리티네요. 네. PC 검사 이것도 해야 되나? 그냥 그건 캔슬해도 될 것 같아요. 안 해도 되겠죠? 네. 네. 우리 찰스 형님 이번에 당선됐잖아요. 누구야? 찰스 형님. 그게 뭐예요? 안찰스. 아, 안철수? 네. 네. 당선되셨더라고요. 네. 네. 찰스라고 하셔가지고. 해피캐시 충전! 세이프라? 사용하지 않아도 돼요. 네. 편의 비밀번호. 안 어색해요. 호시 형이랑 굉장히 편한 사이고. 자, 충전합니다. 해피머니 상품권. 와, 이게 보안이 엄청 신경 써있네요. 네, 지금부터는 간단해요. 번호만 누르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아무리 눈이 빠르다고 해도 마지막 네 자리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봐도. 선입력이죠. 내가 먼저 입력하니까. 만약 내 자리는 별표로 될 거예요, 아마. 오. 이 정도는 알고 있어야죠. 해피머니 상품권은 제가 쓴 지가 올해로 6년째인데. 아, 그런가요? 네, 즐겨 쓰고 있습니다. 네. 발행일까지 입력을 해야 되네. 정확하게. 충전! 확인! 자, 이렇게 충전이 됐어요. 네. 해피머니 상품권 10,000원권을 제가 해피머니 홈페이지에 충전을 했습니다. 했어요. 6년째 해피머니 상품권을 사용하고 계시다고요? 저번 주에 첫 등록하시더니. 아니요. 등록이 아니라. 아, 직접 그냥 쓰는 거? 오랫동안 안 했다고. 아. 그 확인, 본인 인증. 다시 하라고 그래가지고. 핸드폰이 있는데 사무실에서 못했던 기억이 있는데. 근데 해피머니 상품권이 꼭 온라인이 아니라 그냥 돈처럼. 네, 쓸 수 있어요. 내면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1년 반 정도 전쯤에는 약간 그런 게 불편했어요. 근데 요새는 너무. 안 되는 게 없어요.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서상품권, 문화상품권이 대세인 시절에 해피머니 상품권이 약간 후발주자 치고 들어왔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약간 안 되는 곳이 많았는데 지금은 다 돼요. 다 돼요. 안 되는 곳이 없다라는 거죠. 먹는데, 보는데, 입는데, 싸는데 다 돼요. 오히려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뭐 명절 때 이럴 때. 네. 돈을 주긴 애매해요. 돈을 주기, 자녀분들한테 돈을 주긴 애매한데 뭐 백화점 상품권 이런 거가 약간 제약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히려 해피머니 상품권 같은 이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은 뭐 그 학생들한테 어린이들한테 해피머니 상품권을 준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금을 주는 것보다 학생들은 더 좋아요. 맞아요. 왜냐? 게임에 결제를 할 수 있거든. 돈을 받으면 게임 결제하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해피머니 상품권은 학생들이 게임에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센스 있는 어른들이라면. 그렇죠. 세뱃돈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으로 주면. 네. 엄마가 뺏어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그렇죠. 엄마는 사실 해피머니 상품권 별로 필요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학생 20, 30대가 좀. 엄마는 백화점 상품권이죠. 그렇죠. 하지만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은 학생들에게 굉장히 핫한 아이템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저 지금 네, 사장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 게, 저 해피머니 상품권 말고 현금으로는 이 온라인 결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요. 어렵죠. 즉시체야, 즉시체. 그리고 특히나 미성년자들은 더 어려워요. 아, 그런가요? 미성년자들한테는 바로 이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이 바로 현찰보다 더 좋은 현찰인 거죠. 온라인에 쓸 수 있는 체크카드 같은 느낌. 그렇습니다. 편하고. 여러분들도 미성년자 학생들, 중학생, 고등학생, 세뱃돈 줄 때 다 현찰 주잖아요. 네. 그럴 때 센스 있게 나는 문화상품권은. 왜냐면, 현찰은 엄마가 갖고 가거든. 너 얼마 받았니? 일단 줘봐. 그렇죠. 일단 줘봐. 일단이란 말이 붙지만, 돌아오지 않아요. 아니,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이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셔가지고, 네. 다 입금해주셨어요. 근데 그 통장이 사라졌어. 뭐, 이사가시면서 잃어버렸다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네. 센스 있는 어른들이라면,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으로 세뱃돈을 딱 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은근한 눈빛으로, 센스 있지, 삼촌? 어때? 이런 거죠. 아, 조카들한테 주죠. 그렇지, 조카들한테 딱 주는 거죠. 현찰 5만원 줄 때, 난 해피머니 상품 5만원 딱 주는 거예요. 뭔가 삼촌이나 조카의 그런 관계는 같이 젊은 층이란 말이야. 그렇지. 세대를 공유할 수 있는. 딱 이렇게 해서, 네. 엄마한테는, 삼촌이 나 해피머니 상품 줬어. 이거 엄마 줄까? 절대 엄마? 안 뺏어요. 아니, 너 써라. 이거 멀리, 책 사고 이런데, 참고 사고 이런데 쓰는 거야. 이게, 바로 이거죠. 이게 재래시장 같은 데서는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홈플러스는 되나? 그렇기 때문에, 네. 요게, 센스 있는 삼촌들의. 그렇죠. 필수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오히려, 지갑에 돈을 이렇게 많이, 학생들이 카드를 갖고 다닐 수 없잖아요. 지갑에 돈을 너무 많이 갖고 다니면 위험해요. 위험하죠. 뺏길 수도 있고, 네. 고급용으로 삥 뺏긴다고 하는데, 네. 해피머니 상품권은 잘 안 뺏겨요. 그런가요? 해피머니 상품도 뺏길 것 같은데요? 왜냐면 쓰임새가 많기 때문에. 그러네. 건전하게 뺏기겠네, 좀 그래도. 돈보다는. 건전하게 뺏기는 건 뭐야. 자. 해피도 해피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결제를 여기다가 했고, 그 다음에는, 네.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해피 캐시로 전환을 합니다. 네. 이거는 여기로 들어가야 되나? 게임을 들어가셔야죠. 게임 안으로 들어, 상점으로 들어가야 되나? 네. 한번 들어가 보죠, 뭐. 간단해요. 간단합니다.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해피머니 모바일 서비스도 지금 오픈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그냥. 와. 스마트폰이 지금 뭐 워낙에 보편화되어 있는 지금 현재에서는. 네네. 다 돼요. 제가 지금 회원 가입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그 걸리는 거지. 그렇죠. 간단하게 되는 겁니다. 왜 친추 안 받아주세요? 친추 안 했던데? 레전드 인들아. 레전드 안 했던데? 그래요? 네. RP 충전이죠. 바로. 충전을 누르시면
페이지로 넘어가네요. 네, 간단해요. 자, 여기서 바로... 보면 해피머니 3분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해피머니 아이디를 치고 해피머니 로그인을 딱 하시면 아, 약간의 동의를 안 했네요. 동의해야죠. 어디가 쓰여있군요. 약간 제가 일일이 다 읽어봤는데 자. 굉장히 소비자한테 좋은 조건으로 약간이 되더라고요. 결제 금액이 9,900원. 네. 아, 이런 굉장히 이거 보세요. 네. 읽어보세요. 다 읽어봤어요. 얼마나 라이오 코리아가 얼마나 소비자에게 유리한 약관을 해놨는지. 이런 약관이 사실 없어요. 이렇게까지 유리하게 서비스가 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꼼꼼하게 읽어보시고요. 결제 금액 뭐야? 왜 안 되죠? 저 지금 주황색 밑에 활성화되는 거 뭐죠? 처음에 이걸 했어야 되나 이전? 그러네요. 그러네요. 아, 그러네요.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확인 절차죠, 확인 절차.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실수를 제가 한 번씩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야, 약간의 동의 꼭 해야 되고요. 네. 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 네, 30대들은 이게 빠르빠르 안 돼요, 잘. 어쩔 수 없습니다. 완료. 결제하시겠습니다. 끝났어요. 너무나 순해. 끝났어요.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이게 지금 해피머니 사이트가 지금 로그인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었다면 회원가입이 그렇죠. 자 이렇게 간단해요. 간단하게 끝난 거예요. 이제 RP가 들어와 있는 거죠. 벌써요? RP가 뿅 들어와 있잖아요. 와 1초 만에 들어오네.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롤마켓 네. 오늘의 할인 챔피언부터 보도록 하죠. 챔피언. 어? 아, 드레이븐 나서스 잭슨. 둘 중에 한 명 이거 해야 돼요, 지금. 드레이븐. 제가 잭스를 한 판도 안 해봤고, 드레이븐은 있나요? 나서스 어제 한 판 했거든요. 데뷔해가지고. 상대가 나서스였어요. 같이 큐만. 아무것도 안 하고. 다 끝났어요, 게임이. 당구는 옆에서 막 짜증내고 있고 뭐하냐고. 드레이븐은 그래도 인드라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우선은 투표를 해봐야 이게 아 그렇죠. 이건 뭘 만들어놨구나 그래서. 네. 둘 중에 한 명이. 하지만 어쨌든 네. 여러분 드레이븐이 약간은 어렵긴 합니다만 굉장히 원딜 드레이븐 자기 노래 뭐 보셨나요? 사기 오버드 사기 챔피언이거든요. 저 이거 할 말 있어요. 네. 동수 형님. 그렇게 연습을 하다가 한 판 졌어요. 제가 원딜을 가서. 상대가 원딜 장인어른이었어요. 원딜 드레이브. 원딜 드레이브? 근데 이게 뭐 제가 CS를 뭐 10개 차이 난 것도 아니고 CS도 비슷하고 데스가 좀 차이 났어요. 그냥 갔어요. 새벽 4시에. 그냥 갔어요. 제가 사무실에 혼자 있었는데 한 30분 동안 이렇게 있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지? 하지만 네. 전 구매합니다. 저는 이거 어제 미리 RP로 다 구매했어요. 세 개 다. RP로 네. 487RP. 저렴하다. 저렴한 거죠. 할인할 때 사면 이렇게 저렴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다가 해피머니 상품권을 결제를 했을 때 또 추가적인 혜택. 그렇죠. 여기에 바로 뭐가 있냐면 말이죠. 아이패드 미니와 해피캐시를 추가로 주는 이벤트 자동 응모가 되는 이 이벤트를 계속해서 라이엇과 해피머니 상품권이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품을 주는 행사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미심쩍어요. 진짜 주나. 자 구매했어요. 네. 구매했고 저 만약에 아이패드 미니 받으면 제가 인증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회사에 받은 사람 있죠? 있어요. 송창수 회원. 네, 맞아요. 받았어요. 진짜로. 진짜로. 이게 거짓말 안 해요. 해피머니 상품권은. 진짜로. 그냥 줍니다. 정말이에요. 정말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말이나 돼 이게? 근데 250만원 썼으니까 받았다고 그러는데 한 40만원 썼을 때 받았어요. 나머지 210만원 전에 받은 거죠. 와. 네, 확률상으로 굉장히 높은. 아니 근데 어디다 썼을까? 뭘요? 어디다 썼을까? 250이요? 네. 아무래도 내 스킨은 몇 개 사다 보면은 맞아요. 그 아이디에 정지당하니까 자기 계정으로 세 개까지 팔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50이면 웬만한 스킨 다 사고도 남을 텐데. 아무튼 여러분들 많이 RP 결제할 때는 해피머니 문화상품권으로 결제하시고 네.
이벤트 기대해 보십시오. 해피캐시 만캐시도 사실 굉장히 짭짤하거든요. 그렇죠. 또 많이 드리니까. 자, 일단 그러면 먼저 처음에 할 챔프는 뭘로 할까요? 아니요, 정하면 안 돼요. 이걸 정하고 사람을 정하죠. 챔프를 정하고 사람을 정합시다. 사람을 정하고 그 사람을 하고 싶으면 해야 돼요. 아니야. 어차피 너나 나나 드레이브는 답 없어. 저는 딴 것도 안 해봤어요. 저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데 기왕이면 뽑은 다음에 그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야 돼요. 안 돼. 어차피 마찬가지니까. 제가 드레이브 할게요, 그럼 제가. 드레이브는? 아니야. 그러지 마. 아, 그래요? 그러지 마. 그럼 이번에 뭘 할지. 뭘 할지. 일단 드레이브. 제가 왜 이 얘기 하냐면 무조건 그 포지션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5인팟 하면 되지. 아, 그렇네요. 네, 갑시다. 그러면 네. 일단 드레이브는 인드라가 하나, 제가 하나. 네. 진짜 실력차 별로 안 될 것 같아요. 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죠. 가운데 두 번째 방송을 하고 네. 입으로 하고 네. 나서스와 잭스를. 그렇죠. 그러면 나서스로 할까요? 첫 번째 판 나서스? 나서스로 합시다. 나서스. 요즘에 나서스가 사실 굉장히 핫해요. 핫하거든요. 핫해요. 정글, 탑, 나서스 많이 나와요. 그렇죠. 자, 나서스입니다. 누가 나서스를 플레이하게 될지. 여기에 총 6개의 공이 있어요. 몬스터볼. 일본 아키아바라에서 직접 공수해온. 그렇죠. 최첨단. 이 정도 사이즈면 온게임 내 이상이죠? 그렇습니다. 온게임 내에서. 아, 종이 보세요, 종이. A4 용지. 홀수 형. 아싸! 우후! 우후! 겉바 내가 아까 6개 넣어 놓랬지? 아. Calm down. 홀수 형. 이걸 하나 했던 거는 빼놔야죠? 네. 어떻게 했던 건지 모르려 찾고 계신 거죠? 네, 이거 안 들어가. 이건가 보네. 네, 그거네. 넣어놓고 이건 빼놔야지. 네. 좋습니다. 나서스는 괜찮아요. 할만해. 그렇죠. 뭐 나서스는 뭐 미녀 깎는 노인이기 때문에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시청자들과 함께 5인팟을 돌려볼게요. 아, 시청자분들과 함께. 그렇죠. 이야, 살아있네요. 홀스, 해피, 해피 채널로. 해피 채널로 오시면. 와, 홀스님 아이디어 창고네. 자. 와. 쭉쭉 오십니다. 쭉쭉. 이게 너무 많이 오면은 4개 네. 걸리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요. 와우. 해피, 뭐야 채팅방으로 채널로 오시면 저희 제가 5인파 노멀로 나서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공개 초대. 오늘은 이제 시청자분들 중에 스위프트님이 놀러 오셨으니까 스위프트님 그렇죠 하나 네. 스위프트 하나 끼고 먹을 거 사왔더라고요. 뭐 사왔니? 맛있어? 네, 다 먹었어? 아니요 있어요 사무실에. 커피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배고파. 이게 채팅방인가? 자 채팅방. 네. 일단은 너무 고수들을 네, 끼우면 재미가 없어요. 상대가 네. 잘하는 애가 나와가지고 그렇죠. 괴로워하죠. 아, 그 CD 팝니다 님처럼. 어디 갔어? 저기 위에 있네요. 여기 네. 또 먹고 사왔으니까. 그렇죠. 많이 사왔어요? 네. 좀 찍어요. 여기 있네요. 바로 지금 이 스튜디오에 있네요. 네. 게임 준비하고 있고. 그냥 찍습니다. 아무런 감정 없이 돌리다가. 근데 지금 호수 형이 근데 착출해낸 네. 시청자 아이들이 고수 같진 않아요. 딱 본 아이들 모양새가 모양새가 네. 저게 금장 이상 넘어올 수가 없는 모양새거든요. 아니요 근데 봐봐 일반 승이 꽤 많아. 게임 숫자가 비례하진 않죠. 대 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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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아 이런 방식이 있었군요. 그냥 시청자들이랑 즉석에서 이렇게 해야지 내가 원하는 포지션으로 내가 갈 수 있으니까. 아... 바로 걸렸습니다. 아 나서스를 먼저 확인하고 갔어야 되는데 처음에 해피머니 시간이 없었으니까 나서 제가 직접 아. 야 쿨하게 네. 나서스 확인할 수 있는 시간? 아니요 그 시간은 없을 거예요. 그건 안 돼요. 네. 뭐 나서스 다 아시잖아요. 나스의 Q가 그렇죠. 스택이 쌓이는 스택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스택이 쌓이는데 이게 나중에 Q 이 Q색이 다 쌓이면 넥서스도 한 방에 부서집니다. 아 정말요? 정말로 넥서스가요? 네 한 방에 와 보고 싶은데요 한번 그거를 실험을 한 영상을 본 적이 있어요. 아 그러니까 집에서 시간 없이 빈둥거리는 사람이
컴퓨터랑 6시간 동안 스택 쌓은 다음에 그 가능하겠죠. 자, 나서스 룬 어떻게 가야 되나요? 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방어룬을 추천해요. 왜냐하면 나서스는 왕기형 챔프이기 때문에 네. 탱키하게 버티면서 파밍을 하는 게 주 목적이라는 거죠. 그, 이렇게? 방어력 아니면 그래도 약간의 아니요 필요 없어요. 진짜 필요 없어요. 아예 방어룬은 없는데? 아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인 가렘룬 껴도 되실 것 같아요. 특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나서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방관은 필요 없잖아? 네네 방관 필요 없으니까 그냥 이걸 방어력, 성장마방, 물리피해, 원딜 그렇죠 그러고 고정마방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반 게임이라 상대가 AP 보면 형 파밍 한 3개 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계속 고정마방이 있는 걸로 해야 돼 고정마방이 있나? 고정방어, 고정마방이 있는 거 그런 게 없어. 없어요. 그냥 그걸로 원딜로 하세요. 대충 하자. 그리고 특성이 중요해요. 특성 어떻게 할까요? 21, 1, 21, 8 이게 가장 나스한테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걸 찍고 21은 내 형이 여기서 하시는 방어 찍어줘. 저도 못 찍어요. 대충 찍어요. 대충 한 거 없어요. 찍어줘 빨리. 왼쪽 거 왼쪽 거 오른쪽 얼굴 동그란 거 저거 파괴전차 여기 옆에 파괴전차 이거? 예, 네, 다 찍어. 24 찍어요. 재미될 거. 그리고 옆에 뭐 만화나 아무거나 찍으세요. 네, 아무거나 찍으세요. 빨리 시간 없어. 확인 눌러야 돼. 확인. 특성 도전, 특성 도전 빨리. 됐어. 오. 된 거야? 됐어. 네, 됐어. 형님은 좋으시겠어요. 그냥 마우스 세팅 그런 거 없이 그냥 하시는 거예요? 어. 와. 나도 빨리 나이가 들어야겠다. 이게 민감한데 이런 게 신기하더라. 그런 걸 그렇게 따져. 근데 형 제가 그때 왜 계속 안 만나 했더니 윈도우 제어판에 보시면은 그 정확도 향상이란 게 있어요. 그거 눌러져 있었구나. 네. 계속 안 맞는 걸로 해서 맞춰서 단군이 그거 눌러놓고 해. 그니까요. 그걸 나중에 알았어요. 화면 끝나고 게임 끝나고 지금 형님 상대가 말파이트 좋아요. 파밍하기 너무 좋은 챔프 걸렸어요. 왜냐면 알파이트는 Q레벨에 오를 때까지 아무런 위협을 못 주거든요. 근데 Q레벨에 오를 때쯤이면 형님도 템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마방템이 700조개가 나올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상대 만났어요. 지금 운이 좋아요. 이거 봐. 차등이가 너무 금태돌이 있어요. 드래븐 일부러 드래븐 하신 것 같은데? 시프트님? 일부러 검수사 드래븐? 네, 내가 돈이 많다. 스킨! 노홍철이라는 별명이 있어서 라이엇이 라이엇에서도 노홍철이라 부르더라고요? 센스가 있는 회사예요. 화면이 아니라 추가 옵션인가요? 결코 끝나지 않는다. 우선 그냥 Q를 찍어도 될 것 같아요. 뭐 사죠? 템? 템 같은 경우에는 말파이트니까 글쎄요. 그냥 이거 살까? 괜찮아요. 그냥 2포 이거 좋다. 그들의 죽음에 가깝구나. 아니 굳이 안 사도 이게 괜찮은 것 같아요. 큐? 네. 아니에요. 지금 큐 스택 만화 지금 호수형 이거 안 부족해요. 만화 이 정도면. 왜냐면 큐가 초반에는데 쿨이 길기 때문에 계속 쓸 수 있는 스킬이 아니죠.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그냥 사놓는 거예요. 뭘 가는 게 아니라. 뭐 헤르메스 신발 빨리 가도 되고요. 네. 가장 이제 빠르게 뽑아야 될 템은 정령의 영상이 되겠죠. 말파이트니까. 정령의 영상? 네. 그럼 선전 정령 영상 갈까요 그냥? 그래도 되고요. 눈치 봐서 돈이 애매하면 뭐 신발 테크 가면서 헤르메스 가도 되고. 왜냐면 말파이트의 모든 스킬이 CC게요. 공속이 느려지고 이속이 느려지고 그러기 때문에 헤르메스 괜찮죠. 그냥 버티기. 시청자분이 알아서 오셔야죠 늑대로. 미니언들이 생성되었습니다. 아니 성대 안 가도 돼요. 제가 볼 때 홀수형 만화 남아 돌아요. 이렇게 하면 몸 대면 무장 모자랄 것 같은데? 그럼 빵키한테 빼요. 빵키 어차피 뭐 예. 빨리 가는 거 아니야? 아 이거 큐스택 못했네요. 괜찮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됐어. 네 상관없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나스 패시브에 한번 마우스 올려볼까요? 클릭해놓고 나사스가 이 물리 피해 14% 뭔가 체력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평탈 치던 멀 치던 그냥 피가 차는 거예요 계속 얘는. 개사기네. 완전 사기. 빨리 사야 돼 지금. 지금 사야 돼요. 이거 매진도 있나요? 챔피언? 준비한 물량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네요. 네. 그다음에 어쩌죠?
지금 쇠야 W. 이 슬로우죠? 네. 한번 걸어볼까요? 그냥 거는 거예요. 걸어보세요. 네. 걸리는 거예요. 와, 슬로우가 이게 슬로우 정도가 아닌데요? 와, 아파요. 네, 좀 더. 네. 초반에 이제 큐가 쿨이 길기 때문에 네, 다 큐스텝을 쌀 수는 없고요. 그냥 빨리빨리 먹고 본타로. 자르 분이 왔죠? 네. 가죠, 가죠. 쇠야 걸고. 뛰세요. 전멸 뽑았어요. 이득이요. 형 다 치고. 치고. 죽음을 레드 있거든요. 자르바 레드 있거든요. 저말. 아, 저말 버렸어요. 네, 저말 버리는 거죠. 바이그 나이트. 아니 아니에요. 저말을 쓰면 공격력이 플러스 5가 된단 말이에요. 저말. 내가 저말 거니까 리즈리얼이 잡히는 거 보세요. 대단하죠. 아, 화났나 보다. 신비로운 곳이죠. 네. 대단한 저말. 근데 만약에 저말을 걸지 않았으면 말파가 집에 안 갔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큐 네. 찍을까요? 네, 큐요. 큐? 이게 저 대포 미니언은 두 배로 줘요. 스택을. 오~ 대포 미니언은 절대 놓칠 수 없는 즐거움 해피머니 상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적을 처치했습니다. 내 잠을 오우 좋아요. 벌써 6렙 찍었나? 어떻게 내려왔지? 아무리 방했습니다. 자르바지 또 와요. 어? 상대가 라인샵 했네요 지금. 상대가 보티오가 미드에 있는 것 같은데요? 미니맵 보니까? 엔드라님도 20이 보셨냐는 게 20인가 뭐예요? 뭐예요? 친구 이름인데 이공이? 형님 요새 뭐하지? 우선 보니까 말파이트가 잘해요. 어떻게 알죠?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30렙을 찍은 것 같아요 우선은. 30렙을 찍은 것 같다고? 네 우선 30렙을 찍은 것 같아요. 아, 장난해. 제가 나서스 구수분들한테 물어봤더니 네. 나서스는 딜교환 생각하지 말래요. 그냥 파밍 하다가 상대가 딜교환을 걸면 돌아서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냥.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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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요. 최악 걸어요. 그리고 도발이 걸린다 해도 짧기 때문에 걸어서 빼야 돼요. 걸어서 빼는 척 하다가 빼는 척 하다가 돌아서서 싸우면 죽으니까 빼야 돼요. 근데 어차피 미니언이 쌓여있기 때문에 밀려와. 네 땡기면 돼요. 밀려놓으면 먹으면 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 마법 부여 망토를 샀기 때문에 네. 버틴 거죠. 안 그랬으면 죽었어요. 전멸 쓰고 죽었을 거예요.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이건 놓치네요. 아 괜찮아요. 지금 다른 체프 오! 자르바 근데 자르바 이거 파는 거 안 좋아요. 지금 나스가 호응해주기 좀 어려운 핀데. 네. 저 그냥 무시하면 돼요. 네. 저들의 죽음에. 저는 그냥 미니언을 깎고 있으면 되죠. 아 파밍하기 편안하게 하려고. 오 자르바 잘하네요. 오! 짜증났어요 저쪽도. 네. 왜 탑만 와? 자르바 지금 EQ 쿨이 있기 때문에 다시 왔기 때문에 쇠약 한번 걸어줄까요? 네. 많아 아까워요. 네. 네. 큐. 아, 이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데미지가 안 되네. 다 먹는 게 더 이상해요, 형. 지금도 피가 없지만, 나서스의 장점이 뭡니까? 뭘 해도 피가 차요. 뭘 해도 피가 찬다. 평타에 치던, 뭐, 큐스텝을 쌓던. 뭘 해도 피가 차기 때문에. 지금, 말파이트도 눈치챈 게, 아예 완전히 딜교환에 관심이 네. 없구나. 근데, 지금, 호시 형이 피가 4분의 1밖에 없지만 안 위험한 이유가 있어요. 말파이트가 마나가 없어요. 궁극기. 네. 궁극기가 바로 세지는 당연히 궁극기 켜도 약해지는 챔프도 있나요? 싸워요! 시작하고 싸워요! 저만 걸어! 저만 걸어! 이것이 나서스 짱짱맨이시다! 지금 말파이트 깜짝 놀라거든요? 침을 흘리세요. 와. 그러니까 나스가 궁극기 켜졌을 때 체력이 차고 주위에 3%의 마법 데미지를 입힌단 말이야 추가적으로 옆에 서 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이몰레이션 데미지라는 콩그레츄레이션이죠 지금 네. 상황이 낮게임은 베케이션 있나요? 있죠 있죠 네. 알아서 네 알아서 뭐 사죠? 자 음전자 망토 음전자 망토까지 사고 그리고 체력으로 가서 네. 점화석을 사버리는 거죠. 와드 한 개를. 근데 형님 나머지 소모품에서 내 형이 편하신 거. 만화 물량? 하나 정도만. 하나.
편하신 거 와드? 사세요. 힐프 하나 기다렸다 사가도 돼요. 갑시다. 체력이 찬다는 거 아닙니까? 나사스는 패시브로 말도 안 되게 차요. 패시브로 체력이 찬다는데 말파이트는 이제는 나랑 딜 교환을 한다라고 나한테 뭔가 스킬을 넣는다는 건 자기 만화의 낭비라는 걸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거 지금 빨리 구입하셔야 되는 게 그렇죠. 말파이트가 진짜 강캐거든요. 근데 말파이트가 때려봤자 그대로 Q스택 체력 그대로 차요 지금. 말파이트의 스킬 쿨이 나서스의 체력 회복을 따라올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아 훌쩍은 이긴데 왜 난 치지? 늦기 전에 구입하세요 지금. 때려보세요. 이거 빅년이 때리나? 장난치는. 지금 보니까 말파 2선마 했네요. 2선마 Q가 아니라 피 다 찼어요. 피 다 찼어요. 그냥 앞에서 그냥 때리는 거예요. 와, 때려? 아이 때렸어? 뭐야 이게. 길교하네? 최약 한번 걸고. 최약 한번 걸고? Q한테 때려줘요 그냥 예의상. 착을 차치했어. 그 방패 한번 깔아보세요 지금. 2 어디 갔어? 어? 크림이 잡고. 에이 뭐 피도 안 나나요? 미니언한테 맞는 게 오히려 아프네. 네. 자, 궁극이 돌아왔기 때문에. 네. 미래를 보는 점수이지. 근데 말파이트의 궁극기도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네. 이게 이렇게 미니언이 많이 쌓으면 타워 안에 앞에서 그 홀딩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니언이 쌓이기 전에 좀 이렇게 평타를 쳐주셔야 돼요. 라인 상황에서. 자, 이렇게 이렇게. 네, 미리 미리 평타를. 스택 쌓고. 말파이트가 지금 궁점화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인연만 계속 깎는 거예요. 네. 아 스택 살아있어요 지금. 지금 Q스택이 이 정도 쌓였으면 Q한 두 대 맞는 것 같아 죽거든요. 자 자르반이 넘어온다는 지금 콜을 해줬고요. 세약이 이 스킬이기 때문에 따라가서 거세요. Q 때리고 궁극기 힘이 궁극기 켜서 때리지 평타 안 때려도 돼요. 그냥 가까이 가면 피가 달아요. 가까이 가면. 아. 우주용으로 쓰는 거 보자마자, 대격. 다 뺐어요, 다 뺐어요. 와, 정신 확 빠졌다, 쟤. 근데 물약 쌓았죠? 지금 근데 말파가 집에 갔기 때문에 라인을 빨리, 안 갔네요. 안 갔어? 안 갔다는 거는 정신을 못 차린다는 거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르반이 한 번 더 봐요. 자, 쇠약 타이밍만 잡으시면 돼요. 지금 아직 가면 안 돼요, 아직 가면 안 돼. EQ가 자르반이. 방금 쓰고 넘어왔기 때문에. 한 5초 있다가 가까이 오시면은 지금 제약 걸고 Q 때리고 2 바닥 앞에 2 맞췄고 이러면 접어 Q 한 번 더 전멸 쓰고 Q 한 번 더 그냥 빼도 돼요 그냥 걸어가서 도발 걸렸어 도발 빼도 돼요 그냥 무시하고 아 도발 걸려서 네. 빼지를 못했는데 도발적이네 잘만 잘해요 맞았고요 그 다음에 뭐 사죠? 이제 이거 정령 영상으로 바로 업그레이드를 하면 되겠죠. 아 벌써 정령 영상이에요. 어떡하니? 말파 우쯤은 좋지? 와 여기 만약에 이런 거 이렇게만 해줘도 팔팔이 이제 어떡하죠? 아 답도 없어요. 만화포샷 하나 있으면 좋은데 만화포샷 하나 살게요. 약간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립스크롤이 가운데까지 가야 돼. 네 임내시 그리고 후수 형님을 무시하지 마세요. 시청자분들 지금 후수 형이 왜 쇠약을 안 썼냐 그러는데 만화가 없었어요. 네. 그 정도는 할 줄 아는 나이입니다. 후수 형님도 아직 40이 안 됐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스는 말이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롤마켓에서는 주 챔프가 아닌 것들이 그 주에 할인하는 챔피언들 여러분들이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할인되는 가격 여러분들이 사셔야 되는지를 그렇죠. 보여드리는 거예요. 잘 못하는 제가 이 정도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하면은 나서스로 그냥 아 실제로 저번 주에는 할인 챔프가 아니라 저희가 상대했던 라이너들이 소비율이 증가했거든요. 너무 캐리를 해버리니까 앨리스랑 이번 주는 나서스 승리할 것 같아요. 자 길단 한 번씩 해주고 가까이 오면 지금 남은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빨리 결제하셔야 돼요. 네 그렇습니다. 재고가 많지 않아요. 지금 72분 남았죠? 남은 시간 72분. 자. 지금 보세요. 지금 나한테 뭘 했길래 쟤는 만화가 저렇게 돼 있냐고요, 말파이트는. 기본적으로 말파이트가 스킬을 썼을 때 만화 소모량이 커가지고 Q가. 지금 말파이트. 아, 미안, 아니네요. 올라오네요. Q 계속 찍고요. 지금 Q가 맞서 같았죠? 이제. 5레벨 찍었습니다, Q를. 그냥 때려도 피도 안 달아요.
세약도 걸고 심심하면 이도 바닥에 깔고 저게 방어력 감소가 있단 말이에요. 따라가요 궁수형! 궁수고 비벼 비벼 신발이 없어서 네, 상관없어요. 있어 보이잖아요 궁수니까. 가까이 못 오죠? 가까이 못 옵니다 지금 무서워서. 아 그렇네요. 유차가 어울리는 제품인데 맞아요. 나서는. 제가 아까 유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네. 특성 만지다가 아. 시간 모자라가지고 핑계 대지 마세요. 아니 그것도 진짜 낮게 요새 낮게 핑계가 많다고 너무 에. 핑계 대지 말래요. 근데 아까 그거는 진심으로 내가 아 이거 유체화를 써야 되는데 아까 특성도 겨우 저장했잖아. 끝나지 않네. 그렇죠 그렇죠. 네. 시간 다 돼가지고 저장 못할 뻔했잖아요. 지금 네 훈수 형님이 선택을 하시면 돼요. 라인전을 말파가 불쌍하다. 그리고 타워에 가서 그냥 Q 한번 딱 때리면 타워 부셔지는 거고. 네 스택을 더 쌓아줘야죠. 네 사실은. 그렇죠. 이 농장을 굳이 부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적을 처치했습니다. 최대 단물을 뽑아내야 되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Q 데미지가 슬슬 세지는 게 느껴져요. 평 Q로 그냥 평 Q. 아, 얘는 그 근거리 미니언. 근거리 미니언이에요. 근거리 미니언을 평 Q에 죽으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곧 나옵니다. 곧 나옵니다. 네. 곧 나. 근거리 미니언도 평 Q에 죽는 게 네. 세약계에서 세약 찍는 게 맞나요? 네, 세약 위주로. 와 이건 뭐 저들의 죽음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파이트를. 답도 없어요 답도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 언터처블이야. 저 아이디 말파이트 아이디 기억해 놓으시고 시청자분들 다음 경기 저분이 나서서 한다에 제가 나눠봅니다. 저 말파이트 다음 경기 분명히 나서서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할인된 가격에 만나볼 수 있거든요. 세약 걸고요. 궁 미리켜 궁 미리켜 궁 데미지. 자 저만 걸어 미리 저만 걸고 Q 한 대만 때면 돼요. 아 빵태가 지금 네, 슬로우가 걸려가지고 아쉽지만 다음 기회에 그래도 어쨌든 밀어낸데 성공을 했고요. 네. 어? 네, 뭔가 숙지 마나 포션 하나 미리 누를까요 그냥? 네. 스택용으로 지금 한 못해도 한 120 스택은 쌓였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왜냐? 깜짝 놀라게 해드리기 위해서. 근데 만약에 확인했는데 막 80밖에 없으면 진짜 깜짝 놀라겠네. 그러니까 네. 깜짝 놀란다는 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아실지 모르겠지만 라이엇에서 이제 조만간 나서스 신스킨이 발표되잖아요. 그렇죠. 장미칼 나서스라고 해가지고. 나서스 진짜 신스킨 나오던데? 아 정말요? 어. 미니언이 타워를 밀 것 같은데요? 뭐지? 자 이제는 얼건테크, 얼어붙인 건틀릿, 얼건? 광해검이랑 그 뭐죠? 빙하의장막 여기 선택을 하세요, 형님이. 광해검 가셔도 돼요. 그리고 신발 하나. 광해검에 신발 하나 가자. 광해검에 신발 하나. 신발 하나. 뭐 마파 하나 사셔도 되고. 안 사셔도 되고. 가져. 내 인내심을. 근데 빙하부터 갈 필요가 없는 게 빙하가 쿨감 효과가 좀 좋거든요. 근데 지금 말파이트 자체가 기본적으로 AP 스킬이기 때문에 방어력보다는 그냥 광해검 가서 딜로. 딜로 이제는 자 한번 볼까요, Q? 얼마 174 174가 쌓여있는 거예요. 총합해서 한 방에 380 392. 와 보통 15분에 프로게이머가 200이거든요 174면은 근접했다는 거예요 프로게이머한테. 여러분도 아실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이게 쉽고 세다는 게 중요해요. 그렇죠. 쉽고 센데 또 하나 플러스 쉽고 센데 싸 데미지 지금 결제하세요. 세약 Q 장판 깔고 또 Q 궁 쓰고 여기까지만 딜 교환이 안 돼요. 아이 물량 먹고 나서서 입장이 좀 섭섭하겠다. 밸런스가 안 맞아 게임이. 와 빵팀이 잡아버렸어요. 어시스트. 와우. 야 장판에 방어 감소 있어요. 자, 저 Q스택 저 뭐, 아, 형님. 어쩔 수 없고 Q가 간당간당했어. 아, 맞아. 놓치는 거는 낫죠. 그러니까. 죽음을 몰. 이제는 5스킬이기 때문에 Q가 쿨이 빨리빨리 돌아옵니다. 저 웬만해선 다 먹을 수 있어요, Q로. IQ가 100만 넘으면. 그 계산을 해야죠. Q로 먹을 수 있게끔. 80.
안 되잖아! 아이고. 안 되네요. 자, 지금 땅굴을 파고 있죠? 말파이트가 왔을 때. 아마 전멸이 없으면 궁으로 빠져나가면 그때 대급했을 거거든요, 자르반이. 아, 에고 못 뛰었어요. 에고 못 뛰었어요, 에고 못 잡아요.